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.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 총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아 교회 일곱 교회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. 모두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곧동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세상은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고 법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. 자연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. 자연의 법칙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지 보동산 교회의 뒷면에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높이 지어져 있습니다. 이 아파트를 법칙에 의하면은, 존중에 의하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든지 계단을 타고 내려오든지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법칙을 무시하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, 빨리 가려고 뛰어내린다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법칙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 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. 정령 죽으리라. 선악과 열매입니다. 그것이 법칙이었습니다. 성경 전체의 법칙입니다. 그것은 그 열매가 아까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. 그 말씀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 법칙은 창세기에 있는 법칙이나 고대 사회에 있었던 법칙이나 오늘 그리고 모든 이 세상 끝날까지의 법칙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. 보통상 교회가 정말 33년 그리고 총회장님을 배출한 우리 보통산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으로 이어나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큰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